없습니까? 없으면 안 걸어도 돼요. 들고 온 거 없습니까? 네. 저희도 네, 뭐 없습니다. 팬티랑 양말밖에 없습니다. 딴 거. 여기는 녹차입니다. 녹차는 왜 들고 왔습니까? 그 몸에 나쁜 거 꼭 먹어야 된다고. 취식물 많이 만드는 거 몰랐습니까? 휴식물이요? 취식물이라고 먹는 음식은 전부 다 반입 금지입니다. 알겠습니까? 네! 녹차도 마찬가지. 그러면 양배추칩도 마찬가지. 다 제출합니다. 네. 좋습니다. 짐 살 때 진짜 완전 신경 썼단 말이에요. 좀 속상하지 않았습니까? 양배추칩 얼마나 몸에 필요한 겁니까? 진짜 유기농 녹차 뺄 줄 몰랐습니다. 진짜로? 매일 아침 유기농 녹차, 유기농 미숫가루 비타민 그런 거 먹어야 돼서 그거는 솔직히 형이 챙길 수 있지. 빨리 움직입니다. 이건 뭡니까? 이건 뭡니까? 담배는 왜 들고 왔습니까? 모르고 들고 온 겁니까? 아니 밖에서 정리하려고 했는데 말입니다. 말입니다라는 단어 사용하지 않습니다. 알겠습니까? 네, 예, 알겠습니다. 시정하겠습니다. 추가적으로 말입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. 알겠습니까? 네, 알겠습니다. 네. 이건 뭡니까? 젤은 왜 들고 왔습니까? 네, 제가 너무 피부가 이게 얼굴에 바르는 겁니까? 예, 너무 빨개서 말입니다. 바르는 거 사용합니다. 말입니다.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. 아, 예, 알겠습니다. 뒤에 보면은 세면백 보입니다. 세면백 안에 여러분들 세면 도구 다 들어있으니까 폼클렌징, 칫솔, 치약은 다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까? 네, 알겠습니다. 이건 뭡니까? 그 치약 본인 제 치약 쓰면 안 되니까. 조교가 아까 전에 보급품 나온다고 치약, 칫솔 사용 금지라고 얘기한 거 못 들었습니까? 들었습니다. 보급으로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들고 온 물건 다 쓸 필요 없습니다. 알겠습니까? 네, 알겠습니다! 왜냐면 저는 그것도 유기농이요. 유기농 치약이요? 그것도 하니 유기농이라고. 우리 미스트 또 뺏겼어요. 오, 미스트. 나의 미스트 또 유기농이에요.